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 단 하나의 메이저 대회, 한국 골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KPGA 선수권 대회가 A1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 70에 6,353m의 전장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1999년에 제6회 KPGA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하경 선수의 디자인으로 이 코스가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1번홀의 그 핀 위치가 마운드 약간 왼쪽에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동민 선수가 좀 의도된 샷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좀 컸습니다. 김우현 선수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주 긴 버디 퍼스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버디 기록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우현 선수입니다. 파세이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호의 버디 팟. 버디 성공. 좋습니다. 7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고 8번 홀에서 또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김재호 선수. 김태훈 두 번째 샷. 굿샷. 좋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샷 감이 좋다고 해요. 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성적이 안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그냥 기다리면서 그 느낌대로 치라고 한번. 김홍택 선수가 드라이브 비거리에서는 현재 투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태훈의 버디 팟. 네. 올해 뭐 퍼팅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샷도 그렇고 투어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 KB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15위, 또 KB 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 기록한 김홍태 오늘 타수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도엽 선수의 두 번째 샷. 이 홀이 어려운 홀이에요. 201m의 거리. 오,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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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샷. 완벽합니다. 문도엽의 버디 팟. 세컨 샷이 환상적이었죠. 네. 나이스 버디. 12언더파. 정말 이 어려운 홀에서 멋진 버디입니다.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문도엽. 자, 이번 대회는 뭐 선두권 경쟁 이기상. 이걸 집어넣는군요. 이기상. 네, 전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하면서 조금 리듬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다운이 됐을 텐데 멋진 버디 퍼시였습니다. 선수들의 그 잘못된 지점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는 것도 아주 큰 관건입니다. 네. 김형성 버디 팟. 버디. 좋은데요. 정말 김형성 선수입니다. 현정협. 5번 홀 버디 팟. 버디 성공. 나이스 버디. 자, 이 김형성 그리고 현정엽 선수가 버디를 기록했고요. 이형준 선수도 버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선수 모두 버디를 네.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홀 연속 버디로 또 흐름을 바꿔 나가고 있는 이형준입니다. 10언더파. 이렇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고홍 선수가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민철 버디 팟.
좋아요. 성공. 최민철. 야, 정말 아, 살아있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너무 박진감이 넘칩니다.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이럴 때는 진짜 얘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몸을 사리게 됩니다. 장동규 선수죠. 버디펏 좋은데요? 네. 이번에도 버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 답사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내려왔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이동민 버디 기회. 버디 성공. 아, 오랜만에 이동민 선수 저 환한 표정을 보는군요. 그 네.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현정이요. 볼이 발보다 낮죠. 저런 경우는 약간 왼쪽을 오조준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오, 기가 막힌데요. 오, 강력한 백스핀에 의한 샷. 멋집니다. 비가 많이 잦아들었군요. 우산을 뭐 들지 않을 정도면 선수들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정협 선수의 버디팟. 네. 네, 좋습니다. 10언더파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벙커가 있고 핀 뒤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네, 머릿속에 다 애우고 있습니다, 지금. 황재민의 버디팟. 오늘만 5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꺾여야 되는데요. 좋아요. 오, 버디 성공. 나이스. 우리 박도기 해설위원께서 가장 그 비 올 때 자주 들으시는 노래가 그때 뭐라고 하셨죠? 박효원의 세 번째 샷. 오, 좋아요. 굿샷. 네. 정말 멋진 벙커샷이었습니다. 마치 유럽의 어디엔가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박효원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들어가는 공동 선두. 네. 굿팟. 공동 선두에 올라서는 박효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위치에서 공을 네. 약간 오른발에 오른발 쪽에 두면서 로프트를 약간 세우면서 런을 발생을 많이 시키는 거죠. 온도요. 아, 들어갈 뻔했어요. 오늘 두 선수가 같이 가는군요. 지금 최민철 선수는 약간 러닝 어프로치 식으로 공을 어프로치를 했고요. 네. 문도엽 선수는 약간 칩앤 런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렇게 이제 공략이 달라지고 로프트의 차이가 있게 되면 어디에 떨어뜨리는지도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우승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그 우승이 가능할지요. 버디팟. 버디 성공. 오, 좋아요. 이동민. 참 웃는 모습이 보기 좋죠. 네. 오중경 선수도 글쎄요. 9언더파로 출발했는데 오늘 두 타를 잃으면서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10번 홀 두 번째 샷. 굿샷. 오, 좋습니다. 화가 났나요? 순위 밀린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타수를 줄이면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를 해줬는데 네. 후반 라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처럼 오늘은 미스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정미 선수도 제주도 출신이에요. 버디 팟 오르막인데요. 버디 성공. 들어왔습니다. 2012년에 코리안 투어에 데뷔했는데요. 이 아마추어 시절에는 일성배에서 2위에 오른 경력도 있고요. 이 선수가 2012년 이후 시드를 잃고 나서 공장 생활도 했고 몰래 모준경 버디팟 약간 우측이 높은데요. 자, 반등의 강한 기회 스트록도 필요합니다. 만들어야죠. 버디 성공. 네, 좋습니다. 네. 모준경 선수가 나쁜 흐름을 끊는 후반 첫 홀 버디. 그 전반홀 끝나고 이렇게 좀 잠이죠. 그 후반 네, 네, 좋습니다. 김봉섭 이렇게 되면 선두의 한타차. 김봉섭 선수의 플레이 인상적인데요. 3번 홀 가장 어려운 홀에서 보기 이후 자. 이럭스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형성 선수의 버디 퍼스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버디 네, 성공. 좋아요. 자, 김형성 선수도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2006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김형성 9언더파가 되면서 공동 9위인데 선두와는 두타 차에 불과해요. 네, 후반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다시 본인의 리듬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준 오 좋아요. 좋습니다. 오 멋집니다. 역시 페이드를 구사하는 이영준 선수 멋진 티샷이었습니다. 그래서 홀컵을 돌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잠블랙이 많은 그린에서 퍼스 할 때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네. 멋진 티샷 이후에 버디 좋습니다. 이형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파스리 12번 홀에서 봤습니다. 오준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3번 홀이 선수들한테는 나이스 어프로치 좋습니다. 네. 선수들한테는 뭐 서비스 홀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이 티샷의 방향에 따라서 홀이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최민철 선수도 약간 오뚜기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문도엽 선수의 이 두 번째 샷 장면인데요. 앞쪽에 나무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자, 세 번째 샷. 214m가 남아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문도엽. 10번 홀도 그렇고 이 홀 13번 홀도 그렇고 정말 문도엽 선수 멋진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라운드 현재까지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문도엽.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 하면 어떤 색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죠. 자기를 PR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별명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도엽 선수의 버디 퍼스입니다. 들어가면 단독 선두. 5.7m의 거리. 좋아요. 오! 버디 성공. 야, 이 버디는 정말 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문도엽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아니 이 선수가 지금까지 왜 우승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아마 저런 퍼시 들어가고 나면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갔어. 그 퍼트. 아, 지금 베테랑 이태규 선수인데요. 자, 이태규 선수가 1라운드 68타, 2라운드 66타. 자, 오늘 마지막 홀에서 이게 버디로 이어진 건가요? 오늘 출발하면서는 좋지 않았던 전반홀에서 대기록에 도전하는 최민철 선수도 가능성이 살아있고요. 자, 문도엽 선수가 11언더파. 오늘 참 플레이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문도엽 선수 정말 우승은 없지만 오늘 플레이하는 걸로 봐서는